자,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 빌드를 미리 알 수가 있다고. 어느 정도.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저작권 걸리면은 그게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 내가 버는 수익 있죠.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다 딴 놈한테 가. 얼마나 가슴 아파.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계속 질문해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면은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다른 걸 안 누르게 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가 있잖아. 인정? 말들 좀 많이 걸어주세요. 자, 여러분 햄버거 가자. 햄버거. 아, 오랜만에 이벤트 한번 때릴게. 자,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구독하세요. 내가 뽑아서 그거 할게. 햄버거 뿌릴게 오늘. 야, 또 이런 거 이벤트를 해야 돼. 자, 일단은 자, 배럭비 150, 180일 때 프로버거 와요. 전진 게이트라 그랬지? 근데 안 왔네. 11가스 갑니다. 네, 키 194예요. 194. 자, 오랜만에 햄버거 뿌린다. 지난번에 피자랑 치킨 뿌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햄버거 할게요. 여러분, 전 그리고 있잖아, 맥도날드랑 롯데리아 같은 거 안 먹어요. 온리 버거킹이야. 개꿀이지. 잠깐, 내가 뭐 설명하다가 말했지? 깜빡했다. 아, 일단은 배럭피를 보고 나서 상대방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코어 찾았고. 자, 코어 완성이 됐는데 질러 안 나왔다. 이거 엠베러시 보여줄게. 엠베러시 많이 찍으세요. 프로반만 왔었으니까. 서치를 왜 13에 가느냐면은 13에 갔을 때 딱 코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질럿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에 가는 거야. 근데 갔는데 질럿이 안 나왔죠. 이러면은 원마린 더블 할 거거든. 자, 프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빠졌지? 취소.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드라곤이 언제 나온다고? 3분 13초에 나온다 그랬죠. 지금 나오거든? 봐봐, 나왔지. 시간 끄세요 이거. 자, 이러면은 상대방 이제 드라곤 묶여있거든? 보세요, 묶었지? 이러면은 원마린 더블. 오케이? 출발. 출발. 자, 보세요, 드라곤 두 마리. 프로버 나왔다. 도망갔지? 이러면 마이너 파세요. 그리고 서플까지 짓고 나서 언제 벙커 박는 거냐면 취소하면서 박으면 돼요. 취소. 드라곤 출발? 안 하네요. 드라곤 출발 안 하지. 벙커 안 박지 마. 아직 드라곤 출발하고 박으면 돼. 이러면 투팩 땡기세요. 자, 마당 차이 심하죠? 자, 드라곤 출발 안 하지. 벙커 안 박을 거야. 요렇게 째는 거야. 여건을. 그리고 이제 엠베 박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드라곤이 출발 안 했기 때문에. 마인 까시고. 자, 바로 시즈 모드 하세요. 이건 리버를 쓸 가능성이 높잖아.
빼시고 추가로 또 벌채를 찍어줘. 여름에는 원마린 더블 되는 거야. 자, 이걸로 이제 뭐 하냐면은 정면 쪽도 마린 깔아주세요. 그리고 탱크랑 마린은 본진 방어하세요. 왜? 정면 쪽 마인 갖다 대비가 되잖아. 그리고 앞마당은 터렛 갖다 방어하는 거야. 자, 완벽하죠, 여러분? 이걸로도 자, 쌩 까고 지나갈 수 있잖아. 병력들이 터렛 박아주고 터렛 안 맞게 깔아줘. 자, 이러면은 이거 하나 깔아줘. 탱크 하나 방어해. 이렇게 이거 다 올라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머리 가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 깔자. 아머리랑 아카데미 가시면 돼. 자, 자연스럽죠? 짠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원마린 더블 아까 물어보신 분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마당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나랑 격차가 심하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득이야. 이런 데다가 또 자, 옥조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탱크 찍어주고 깔끔하죠, 여러분? 털에서 막 도배해도 되고 도배 안 해도 되는데 도배 안 할게요. 자, 스캔 다시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온다 하더라도 난 이미 탱크가 다 나와 있어요. 대비가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돼. 이러면 이제 트리플을 가야 되는지 팩토리를 올려야 되는지는 어떻게 하냐? 이 스캔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하는 거야. 팩토리 지을 준비는 해놓으시고요. 스캔 때려볼게요. 자, 셔틀 나왔네요. 뚫기죠? 상대가 투게이트밖에 없네. 봐봐. 투게이트밖에 없어. 근데 셔틀 나왔어. 자, 앞마당 이자 가지. 이게 뭐예요? 리버 또는 뚫기거든? 여기 먹었을 거야, 내가 볼 때. 자, 여거는 그래서 팩토리부터 올리시면 돼요. 셔틀이 나왔기 때문에 트리플을 가시면은 동선이 막을 때가 트리플, 본진, 앞마당 세 군데가 되지.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거는 그냥 업글 찍으면서 업테랑 가시면 돼요. 또 오잖아, 이렇게. 자, 벌처는 언덕 탱크에 감싸주시고요. 탱크들만 내려오세요. 감싸, 이렇게. 봐봐, 그냥 막잖아. 보이죠? 그냥 막는다니까? 자,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아까 보라 했던 게 뭐예요? 아까 내가 보라 했던 게 뭐야, 여러분? 기억나요? 뭐야, 빨리 말해봐. 게이트웨이 숫자잖아. 투게이트잖아. 나 뭐예요? 600이지? 이러면 누가 이겨? 싸우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가면 돼요. 고! 가세요. 이거는 그냥 가면 돼. 알겠지? 여기 뭐 리버 있을까봐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가세요. 끝났어. 인구소만 막히지 마세요. 마인 깔면서 가. 어, 조심 조심. 스캔 뿌리고. 자, 얼마 없다.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탱크부터. 어, 탱크. 아, 탱크는 안 무빙하는 거예요. 공이요. 또 스캔 때려봐. 없네. 끝났죠.
다 와, 빨리. 다 와. 이런 거 탱크 한두 마리 이런 거 컨트롤. 네, 끝났어요. 리페어. 그니까 이거 봐봐. 아까 물어보신 분 있지? 엠베러시 했을 때 격차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줄게요. 근데 만약 여기서 드라군이 이 벌처가 다 나와 있는 걸 보고도 나올라 그래, 그러면 벙커 박으면 돼요. 일꾼 한 마리 빼놓은 것 같다가. 근데 안 나오잖아. 벌처가 다 체크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벙커 안 박아도 돼. 봐봐, 3분 13초에 나온다 그랬어요. 3분 13초. 어, 맞지? 딱 나온다고. 3분 13초에.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처음부터 알려줘. 처음부터. 자, 서플피가 400일 때 프로브가 와요. 이거는 게이트웨이에 안 짓고 오는 가스러시 또는 프로브 견제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 가스러시하고 나한테 뭐 파일런 견제를 한다 그러면은, 파일런 갖다 매너 파일런 한다 이런 데다가, 이러면은 어차피 게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벼락 대충 지어도 돼요. 어, 막 이쁘게 지으려고 하지마. 대충 지어 그냥. 서플피가 400일 때. 자, 다음 서플 완성되고 11벼락을 갈거 아니야. 11벼락 때 프로브가 와요. 11벼락 피가, 벼락 피가 150에서 180, 그때 오면은 파일런 직구 서치 온 거예요. 근데 가스러시를 바로 뛰어온다. 그리고 배럭을 바로 때린다. 견제를 한다. 여거는 전진기트 의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콤보로 질러 푸시하고 드라운 갔다 압박 주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좀 지나갈게. 서치를 13에 나가는 이유. 여거 보시면은 봐봐요. 질럿을 막 찍었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2분 35초에 나와요. 2분 35초에 딱 질럿이 나와요. 35초에. 근데 이 일꾼이랑 맞나? 질럿이잖아요? 지금 딱 나와요. 35초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일꾼이 13에 맞춰가지고. 그럼 확인했죠? 어? 코어 완성되는데 질럿도 안 나왔어? 바로 엠베. 이렇게 스노볼이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은 드라곤이 나올 때쯤에 엠베피가 700이 돼야 돼요. 700이 돼야지 상대방 프로브가, 프로브 한 마리랑 이 드라곤 한 마리가 엠베를 때릴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면 엠베가 피가 팍팍 딱 150 남았을 때 벌처가 딱 도착해요. 그래서 암만한 가는 프로브 견제가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이 시간 타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야, 벌처가 나왔죠? 봐봐, 이거 나왔잖아. 근데 봐봐요, 벌처가 도착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일꾼 하나 나오라 그랬지.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플 짓고 내려오면 돼요. 서플 짓고 안 늦어. 여기서 취소를 시키고 드라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보이면은 벙커 박아요. 마리 하나 더 찍고 투마린 벙커 박으면 돼. 근데 이렇게 안 나오지. 벌처가 딱 보고 있죠. 요러면은 마인 깔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는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엠벨을 가져야 돼요. 봐봐, 로보틱스 완성됐잖아. 그지? 이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로보틱스가. 그래서 엠벨을 가는 거예요. 골리앗 찍으면 늦어요. 알겠죠? 그리고 앞마당과 본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으면 이기는 게임이야. 마인 여기다 깔아도 되고 여기다 깔아도 돼요. 근데 여기다 까는 게 좋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리버가 나왔다 치면 지금 리버가 나와요. 스트리랑 맞춰가지고 지금 나오거든? DB가 되잖아. 본진, 앞마당 DB가 다 돼요.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스캔 갔다가 달면서 상대가 뽕인지 뭔지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근데 내가 스캔을 때려보니까 어! 야! 투 게이트다! 게이트가 두 개야. 그러니까 팩을 더 늘려야 돼. 그럼 게임이 끝나잖아. 이거 봐, 인구수 봐봐요. 테란이랑 토스랑 똑같을 수가 없어 원래는. 근데 투게이트니, 투게이트네. 이제 부랴부랴 늘리고 있죠 게이트. 나 근데 벌써 6팩이야 끝났어. 나가면 끝나는 거야. 일꾼 숫자 차이 심한 거 보이죠? 일꾼 숫자 차이가 나고 업글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엠베러시라 성공했을 때, 이게 물론 1대1 맵이라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4인용에서 원서체가 됐는데 상대가 질럿을 안 찍었어. 그렇게 해도 똑같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불리할 때가 언제냐면요, 리버나 다크에 털렸을 때야. 리버나 다크에 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스노우볼 만들어 놓은 게 다 무너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다 하세요. 대비를 다 해도 유리해.